계명대학교 김양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청동기 시대의 문화 원형들 네 가지, 파형 동기, 비파형 동검, 동경, 동령, 요네 가지에 대해서 그 상징과 그 해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파형 동기라고 한 것이 독특하고, 보통 그 청동기 시대라 그러면은 동검과 동경 거울, 그다음에 동령 그 방울, 이세 가지가 3대 유물인데, 3대 유물 안에는 파형 동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네 가지 유물이 청동기의 문화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표시물이 되고 있죠. 일단 청동기 시대는 그 신석기 시대도 그렇고 했지만 그 고대에는 신이 태양이었잖아요. 태양을 의부 그 상징 의미를 둔 부호로서 여기는 신물이 신이로운 물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가 바로 동검, 동경, 동령 이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칼은 동검은 통치자의 권능을 상징하고 동경은 이것은 비추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각적 유물인데 곧 천손임을 일자 태양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 윗사람이 내려주는 반사물이다. 반포하사하는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 곧 태양을 상징하는 의기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비해서 동령은 청각적 유물이에요. 시각적 유물과 청각적 유물, 이게 대비가 되는데, 동령은 하늘의 소리, 곧 신음을 전달하는 반사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과 한국 고분에서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일본에서는 고분 신기 3종이라 해서 동검, 동경, 다음에 고곡을 포함시킵니다. 일본 서기에 고곡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3대 신기 3종이라 그랬는데 한국 고분에서는 고곡을 취하지 않고 그 방울, 동령을 취해서 이세 가지를 3대 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일본의 신기 3종과 한국의 3대 신물이 약간 그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고곡도 물론 그 고대의 어떤 의미가 있는 신기이지만 고곡보다도 청각적인, 하나는 시각적인 것이고 청각적인, 이것이 더 신령스러운 물건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신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얘기할 때, 그, 청동이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청동은, 여기 지금 청자가 빠졌는데, 청동은 여기도 동자가 빠졌네요. 동이 75% 정도고, 주석이 그 다음에 13% 두고, 아연이 1에서 9%, 이러한 비율로 합금이 된걸 청동이라고 그럽니다. 청동이 있고 또 백동이 있는데, 백동은 뭐냐? 구리와 니켈을 합금으로 한 그것을 말하는데 이건 색깔이
희기 때문에 백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백동은 좀 연해서 약해요. 연성이다. 그리고 노쇠가 있어요. 보통 고대의 이 노쇠를 유석이라고도 하고 유철이라고도 하고 진유라고도 했는데 이 청동기 시대에 사용한 청동은 바로 이 노쇠였습니다. 그래서 노쇠가 우리 녹그릇, 식사할 때 쓰는 녹그릇, 그 뭐 요강이라든지 대야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 전부 다 노쇠였잖아요. 이 노쇠를 사용한 민족은 페르시아인이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과 백동과 녹쇠가 어떤 단어적인 해석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청동기 시대의 그 문화 표지물이 동경, 이게 동경이죠. 이런 동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동령도 있고, 방울, 그 다음에 동검도 있다. 그러면 요거는 무엇이냐? 이거는 3대 신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을 이제 파형 동기라고 해요. 요 바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 파형 동기는 3대 신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 파형 동기라고 앞에서 말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우주의 거대한 기는 소용돌이 치는 어떤 기운의 운동이 있거든요. 이것을 동기로서 표현한 게 파형 동기인데, 이 파형이라고 한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파형이니까 이게 팔랑개비다 이런 말의 의문상 유사성을 따서 그렇게 이해도 하기도 하는데, 요때의 파라는 것은 그 문자학적으로 보면 이 파자와 뱀사자가 고대 고문자 전서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뱀대가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태극기나 이런 것들 그 꼬부려진 이 형태, 그게 일종의 파자 모양인데, 이 파형 동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판상 동기가 있으면 이 판상 동기에 요게 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올챙이처럼 뱀대가리처럼 된 요게 이 파자의 고문자가 요렇게 보이기 때문에 파형 동기라고 하죠. 이 판상 동기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회돌이 그 또는 그 팔랑개비와 같은 그런 것인데, 이건 팔랑개비라고 해서 팔랑개비 모양을 딱딱 해서 팔랑개비의 기능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우주의 태양의 기가 저와 같이 거대하게 움직인다 하는 인간의 의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주의 기를, 태양의 기를 그 고대 청동시대 사람들이 의식한 상징물입니다. 이런 우주의 기를 청동시대 사람들이 청동판으로서 그 상징한 동기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앞에서 본 그림과 같은 우주의 기를 옥으로도 표현했어요. 이렇게. 이걸 그 연구자들에 따라서 이름 붙이기를 여러 가지로 붙입니다. 선기라고도 하고, 선기. 여기 옥선기라고 이름 붙였죠. 여기 지금 이름 붙인 것은 이러한 유물을 발굴해서 도록으로 발표할 때 사용한 이름을 그대로 취용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이것은 옥선기라 했고, 이 선자가 저 돌 선자입니다. 요 선자와 요 선자가 다른데, 우리가 빙빙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그 선기라고 합니다. 바람이 빙빙 돌아가는 것을 선풍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기가 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옥자를 앞에 붙여서 옥선기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옥선기 형 환상기라고 이렇게 환상이란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예, 두 개 다 용산문화권에서 발견된 옥기들인데 이것은 옥선기이지만 그 돌아가는 것이 빙빙빙 돌아가는 것이 환상 돌아가는 형상의 기물이다 해서 옥선기형 환상기라고 했습니다. 네. 요것은 지름이 8cm 아주 작지요. 요거는 16.3cm 제법 큽니다. 이것은 예, 76년도 출토된 것이고 요건 78년도 출토된 것인데 예, 그 이건 산동 등현 박물관에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3번이 요거는 또 뭐냐면 이거는 용산 문화가 있고 대문구 문화가 있는데 요 순서를 좀 요걸 1번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문구 문화가 선행 문화이기 때문에 대문구 문화부터 하고 대문구 문화를 이은 대문구 문화를 승접한 문화가 용산 문화예요. 대문구라든지 용산이든지 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 유적이 발굴된 그곳의 지명 이름입니다. 다 산동성에 있어요. 그 용산이라는 땅, 그 지역에서 이런 것이 발굴됐기 때문에 그 문화권역을 용산 문화. 이건 대문구. 지금 이 대문구 그 문화권에 가면은, 제가 80년대 초에 현장에 가봤는데, 전부 다 옥수수밭으로 돼 있어요. 광활한 옥수수밭인데, 그 옥수수밭 초입에 대문구 문화유적이라는 돌 비석이 조그만하게 서 있고, 그 앞에 대문구 박물관이라고 또 아주 초라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박물관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 유물도 유물답지 않은 몇 가지를 진열해 놓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가 대문구 문화가 발견되었던 곳이다 하는 것을 징표하는 곳에 불과한데 그 대문구에서 먼저 그 해돋이 그 독이 부호가 있는 것도 이 대문구 문화에서 나온 것인데 대문구 나온 이것은 옥선기라고 하지 않고 아벽이라고 했어요. 아벽. 야라고 한 것은 이것이 옥이 아니라 뼈였기 때문에 무슨 동물의 뼈 어금니 아자잖아요. 아고 이런 그 둥근 것을 벽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옥벽이라고 해서 옥으로 된 그 둥근 보배를 벽이라고 합니다. 이 벽이라고 한 것은 둥근 형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출토된 것인데요. 옥벽이다. 그 다음에 옥벽이 아니라 아벽이다 이 말이고 이것은 역시 옥으로 되어 있는데 장가 파정숙 묘지에서 발굴된 것인데 이것은 옥아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벽이라고도 하고 아벽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란 말을 빼도 되는데
옥화벽이라고 그 사람들이 붙였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옥으로 된 벽이다. 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슬로 된 보배다. 이것을 이제 완벽이란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아무 결점이 없고 완전한 것을 완벽이라고 하는데, 그 완벽이라 할 때 벽자입니다. 이러한 모양들을 보면은 다 돌아가는 우주의 거대한 길을 본뜬 고대인들의 의식의 문화 유물인데, 그러한 우주의 길을 포함해서 담고자 하는 그런 상징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옥벽이라고 했죠. 옥벽. 그런데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굉장히 그 중요한 광물로 인식했어요. 특히 한국보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 옥을 굉장한 그 영물의 정신이 깃든 광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옥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은 건강해진다, 뭐 이런 등등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옥 장식품을 많이 그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옥을 보면 여기 벽이라고 했잖아요. 이 벽의 모습은 우주의 그 환상 돌아가는 회전의 기운을 상영한 문양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은 그 제사 지낼 때 의기, 또 신분 표시의 의기, 또 벽사 그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벽사용 의기,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의기를 가슴 위에 올려놔요. 곧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부장품으로서의 의기, 이런 용도로 그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둥글다 하는 이 벽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 또 완전 무결함, 또 부활, 이런 것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사자의 가슴 위에 올려두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이 옥벽의 의미와 상징 의미와 기능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첨가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판상 돌기의 모양을 뒤에 오면 이와 같이 모양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은 굴가령에서 출토된 그 방직에 쓰는 그 추인데, 이걸 방추라고도 하고 그 둥글기 때문에 방륜이라고 하는데, 배짤 때 그 배를 늘리고 잡아 당기기 위해서 무거운 걸 달아가지고 하는 그 방륜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 팔랑개비 모양, 곧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선풍기 모양이에요. 선풍기 모양이나 빙빙 돌아가는 자동차 휠, 자동차 휠을 보면은 회전을 표시하는 그 전부 다 이런 모양들이거든요. 이것은 곧 뭐냐? 태양의 길을 나타낸, 우주의 회전을 나타낸 그러한 고대인들의 상징 기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유동체의 회전문이 이때 와가지고 이와 같이 직각화되면서 만자문으로 됐어요. 우리가 보통 이 만자문이라고 하면은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 가슴에 그 불교적 만자문을 했다. 그래서 이 만자문은 불교적인 휘장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석가모니가 태기 훨씬 이전에 마가요 문화라 그러면은 한 4,500년 전입니다. 이때 이미 이러한 문양이 나왔다. 인간의 그 의식 구조는 이와 같은 유동체의
파형문이 직각화되면서 이렇게 만자문으로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만자문이 더 간단하게 디자인되면은 이 부분들이 떨어지고 이 부분들이 떨어지고 십자형이 돼요. 그래서 십자형은 고대의 그 태양의 회전문, 돌아가는 이 회돌이 문양의 극단적인 디자인 모습이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종교적, 특히 예수교, 이런 데서 이제 사용되면서 예수교에서는 십자문을 이렇게 가운데를 안 하고 상단 위로 좀 올리지요. 자연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어떤 그 사징 때문에 그 가롯대를 갖다가 좀 더 위로 올린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역사적 사실과 십자문이 가지는 의미의 결부를 연결한 그런 문화 조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죠.